오랜만에 형준이와 대준이 가볼까요? 하는데 아, 네? 오랜만에 형준이와 대준이 간다고. 여러분 괜찮겠어요? 여러분들 괜찮겠어요? 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. 처음 만난 그날은 등이 뜬 맨들맨들 러시아대 두는 짐 시절 원인 구호 상에는 있을 수 없는 정답은 이미 우거진 붉은 두수 밭에서 수사슴 수사해 붉은 두수로가 얼마인지 알아보기 위해 간 곳이었지. 너의 얼굴은 편히 실린 가고 그리스름 빨고 밥쭉밥쭉 전화왔어. 그 시절 반영장 춤을 추면 하는 밥집밥 먹던 내 모습은 마치 그리 적극은지라고 말하는 듯했어. 하지만 이내 우리는 그만조차 찾아러 가요. 세상에 앉아 서로를 맡았어. 하지만 이래 앉아 서로를 액자 속 사진 속 왕왕왕 먹으며 행복했지. 액자 속 사진 속에 액자 속 사진 속에 액자 속 사진 속 찢어버렸다. 너와 헤어지는 힘들어 내게 보냈으니까 백복 자서는 게 차라리 상상하니 성선생님을 선천주자 해주었어. 그렇게 찾은 너무 그렇지 당황했는 성선생님이 내게 말하셨어. 진짜 팀을 좋아한다고 이게 무슨 헛소린가 싶고 난 절대 백상이 좋다고 했지. 시덥지 않은 농협 속에 삼촌치 쳐져 있을 사람이 마음이 흥두두둑 덩기리 되어 녹아버렸어. 너로 인해 고장난 내 마음 몰라 지금 떠난 내 몸을 감각이 사라질 정도로 내 몸을 섭섭 다시 물가 날 때까지 너랑 헤어진 후 난 백박도 쓰는 분소기로 그냥 만났어. 왜냐는 공장공장 당인 친구 주장장 같은 문자 당신 진짜 떨고 있어. 이제 속삭 속이 영동이야 대준이.